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향. 고향식 팟캐스트 해피 버스데이! 돌아왔습니다. 예, 고향 시민이어서 더 행복한 남자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네. 우리 꽃들과 우리 김인석 씨가 삭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삭발은 이제 반사판 삼아 제 미모를 지금 돋보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빨리 자라네요. 오늘 한층 더 예쁜 개그맨 화나요? 아 예. 아니 근데 저 머리 네. 처음 봤죠 이렇게. 네,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다니엘 헨이 닮았다고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보니까 다니엘 헨이 씨 사는 그 미국에 많이 있는 네. 동물을 닮았네요. 뭐요? 타조. 미국에 타조가 많아? 타조가 검증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고양시 꽃방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옆에로는요 이 꽃방람회를 준비하시고 만드신 아. 어벤져스 군단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한분한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고향국제 꽃방람회 운영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 개나리 같으세요. 너무 예쁘죠. 예예. 여러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홍보팀 주임 이신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홍보팀, 홍보팀. 홍보팀. 네. 예. 네, 저는 국제전시팀 영업하고 있는. 아, 맞습니다. 아~ 자, 국제 업무라면 영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Hello. 좀 나도 하겠다. 아니, 국제 업무가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국분들하고 많이 예, 이야기도 좀 하고. 아, 중국어! 중국어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니하오마? 니하오, 진짜로. 니하오, 我叫金美珍. 어. 谢谢. 너무 나, 너무 나가다. 너무 짧아, 뭔가. 나세요. 아니, 어쨌든 국제 업무를 또 담당한. 저도 중국어. 네, 중국어. 아이들, 뚜어, 뚜어, 예.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다. 그걸 왜? 그 문제. 아니, 맞대 또. 아니, 이 문장을 왜 배우는 거야? 아, 맞아요. 어린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다를 평생에 쓸 일이 있어요? 미래의 제 아이를 위해서. 네. 특별한 분들이 두 분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직접 부르는 히어로마이터 오현입니다. 야! 옆에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와 같이 이제 기타 치면서 코러스 하고 하는 유지은이에요. 아~ 아니 두 분이 정말 충만받는 네. 우리 가수분들이고 인디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오늘 또 멋진 음악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진짜 이벤트 준비했다고. 예예. 예. 네, 우리를 위해서? 아, 우리를 위해서. 이따가 차차 착발 기념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와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정말 진짜 기분이 예. 좋아. 정말 고양시 자랑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 어! 너무 신납니다. 정말 네. 예. 1년에 두 번 봄하고 가을에 고양시에서 국제 꽃방람회를 여는데요. 두 행사를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1년에 두 번 큰 꽃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봄에는 이제 고향 축제 꽃방람회 개최를 네. 하고요. 가을에는 고향 가을 꽃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1년에 두 번 또 화해 전문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참여를 해서 정말 세계의 모든 꽃들이 이 호수공원에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요.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훼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제의 어떤 부흥을 기하면서 정말 꽃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지금 꽃 속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네. 정말 꽃에 흠뻑 취해서 네. 이 모든 관람객들이 즐거워하고 또 멋진 추억을 담는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이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달병, 달병. 연설을 준비하셨다고. 아,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취하는 거, 아까
아까 꽃에 취한다. 네네. 아 여기 오면 꽃에 취하게 된다. 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이미 취했어요. 네. 아 취하시면 이곳에 오면 네. 정말 꽃내음에 취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네. 뭐 그 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잖아요. 네. 올 가을에 약간 커지면 어떤 거 궁금해요. 예, 네, 올해 그 발꽃 축제의 실내 전시관에서는 네. 정말 꽃으로 이 예술을 만드는 그런 화해 장식 작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요. 이 밖에는 정말 가을 하면 느끼는 게 가을 정취잖아요. 가을 낭만. 네. 이런 낭만들을 흠뻑 가을꽃으로 빠질 수 있게끔 가을꽃으로 정말 아름답게 네. 꾸며놨습니다. 뭐 이제 말씀만 이렇게 잘하시니까 네. 주인님이 하셨지만 아, 부부장님. 아, 부부장님께서. 야, 이렇게 낮춘, 아, 부부장님께 낮춘 게 어떻게 해요, 지금? 회사를 지금 안 다녀봤어. 예. 회사를 안 다녀봤어. 얼굴만 봐도 주인님 얼굴이 아니겠는데. 어? 연배가. 그게 더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연배가. 연배가 주인님 연배가. 예,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이시죠. 아니, 근데 또 이제 아이디어는 젊은 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올 가을에 이런 컨셉, 아이디어는 혹시, 내가 냈다. 아, 좀 멘붕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요즘 멘붕 모시다니까. 멘붕은 더 아래 있나 봐요. 네네네. 네. 아니, 근데 회의들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회의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 내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업 해보고 싶어요. 하면 검토만 충분히 하면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좋다. 요번에 특별히 뭐 하게 된. 새롭게 한번 도전해봤다. 이런 컨셉이나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유로 포토존이에요. 아, 이거 새롭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사진을 찍고 갈 수밖에 없게. 포토존만 집중해서 만든 곳이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를 지나가야만 이게 이제 찍이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사진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또 물론 본인들도 좋지만 우리 박람회 측에서도 홍보가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저희 이제 전시 팀이나 젊은 직원들이 무지하게 많은 여러 대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얼마나 많은 거면 무지하게 많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세 번 또 한 달이면 뭐. 40번 이렇게 회의를 해서 최종적인 어떤 큰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이 행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만 하더라도 가을 소나타. 아 여기가요 지금? 네, 그렇죠. 저희가 있는 곳이네요. 네, 실내 주제정원 가을 소나타라는 소나타. 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연출을 했잖아요. 조금 더 어떤 가을에 어떤 분이죠? 가을 제네시스나 가을 좋았어. 가을 에코스. 오, 예, 예. 좋았어요. 정도로 갔어도. 예, 예. 예. 차량 쏘나타가. 아, 가을의 이 낭만과 정취를 듬뿍 담아갈 수 있게끔 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데서 저희가 억진 성악이나 클래식. 아, 공연도. 4번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무슨 할로윈 귀신 나오는 마치 어떻게 할로윈 될 수도 있어요. 꽃축제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주임님 있으세요? 엄청 많죠. 네네네.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을 좀 막히시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아니 아까 전에 되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자유롭다 그랬는데 본부장님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유롭게 회의할 때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나봐요. 표정이 딱 맞는다죠. 저희가 이제 2013년에 그 타이타늄이라는 꽃 그 다음에 라플레시아라는 꽃을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꽃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아 큰 꽃이구나. 그래서 꽃 하나가 2m 80에서 2m 정도 됩니다. 김인석 씨 많은데요? 네, 그렇죠. 꽃 하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특공대를 다 걸었습니다. 저도 물론 갔지만 한 달 동안 찾은 겁니다. 아, 정말 이게 귀하군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 이제 스마트라 섬이라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그 꽃을 수급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다 죽어버려요, 그 꽃이요. 아,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고민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그 꽃을 수급했는데 결국 박제흑제로 저희가 특수 약품 처리를 해서 전시를 해서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들도
5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아모로 포폴러스 타이타니아라는 꽃을 수집하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다. 직접 제가 기억이 나시네요. 밀림이 들어가서 죽을 뻔도 했고요. 오, 진짜요? 밀림이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이야기 다음 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아주 10년짜리 스토리가 있는데 네. 친구 어떤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언니들. 주임 친구들이. 주임 친구들. 제가 방송 때문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개그맨들 에피소드 빨뜩 뽑듯이 이렇게. 네. 근데 저희가 꽃으로 전실하다 보니까 축제 때 버리면 새들이 엄청 날아와요. 거기네요, 진짜. 공원에 저 직원 중에 까치한테 머리를 쪼여가지고 피가 나서 병원에 아니 까치가 왜 머리를 쪼아요? 알 수 없어요. 두 번이나 쪼아가지고 머리 피가 나서 내가 볼 때는 그럼 전생으로 가야 돼요. 아 전생까지? 전생이세요. 그렇지. 이유도 없이 까치가 머리를 왜 쪼아? 그 까치 다리도 불편한 게 아니었나 옛날에. 어 그거는 제비 아닌가요? 뭐 날개 달리면 다 세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어 가수 두 분. 네. 예. 꽃방남에 이렇게 와서 꽃 보시니까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고 뭔가 또 영감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꽃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부모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향기에 취한다라는 게 좀 네. 많이 들어왔어요. 맨날 술이야? 이 노래 어떨까요? 아니 또 노래 한번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단은 또 이 곳에 또 특별한 느낌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짧게? 좋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없어요. 어? 제목은 없어요, 네. 네, 직접 듣고 지어주세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즉흥으로 막 생각나시는 네. 노래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한번 봐봐. 셋, 둘, 셋, 넷. 산들, 산들, 바람 가득. 산들, 산들, 꽃내 음새. 너도 나도 향기에 취해. 너와 내가 바라보면, 너와 내가 사랑하면 더욱더 짙어져 나가네. 하나 씨 어땠어요? 지금 저는 이제 노래 들으면서 듣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빨리 제목을 또 지워야 되겠네요. 자, 제목 뭐가 떠올랐어요? 제목. 근데 또 취하는 거잖아요. 꽃 한 잔 더. 멋있어요. 자, 김인석 씨. 예, 애가 많이 타실 텐데. 저는 요즘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목을. 네. 예, 박현빈 씨 제목 같은. 어떤? 샹들샹들. 샤방샤방처럼. 샹들샹들. 어떤 제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네. 저희 또 홈페이지 팟빵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